코딩의 마지막은 이제 대학원 과정입니다. 대학원 과정 2년이죠. 2년인데 링크가 잘못됐네요. 대학 과정이 나타났습니다. 이겁니다. 구글에서 AI 익스페리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구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. 우리도 할 거예요. 우리도 할 건데 우리도 AI 익스페리멘트 얘기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알파고. 알파고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를 공부를 할 거고 오픈 AI라고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. 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이죠 물론.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들과 그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거 공부할 거예요. 그리고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죠? 알파고를 만든 바로 그 회사입니다. 그 회사가 알파고만 만든 게 아니라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. 그 논문들을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대학원 과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? 마지막은 알파고 제로. 알파고 제로의 알고리즘을 쏙쏙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것이 대학원 과정의 끝입니다.